안녕하세요. 리뷰빌 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 또 이야기 해볼 리뷰. 요즘에 뭐 제가 이제 LPG 타고 다니니까 집중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랜저 IG 3.0 타고 다니면서 지금 이런 리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아시잖아. 근데 이제 오늘 좀 해볼 이야기는 또 뭐냐면은 이 LPG 차를 사면 차값 방어가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,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냐. 차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팔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느냐, 그 차값 방어를 잘할 수 있느냐, 이것도 이제 핵심이라 핵심 자동차를 선택하는데 그렇잖아 여러분들.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. 이 LPG 차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렇게 다양한 차종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. 알고 계시잖아 여러분. 딱 특정 대중적인 그런 차종들로 해서 차종이 나와.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규제가 완화됐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몰라. 이 차 저 차에 막 또 엔진 탑재해가지고 또 대중화가 되면은 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, 지금 현재 시점만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. 그렇게 다양한 차종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지. 그잖아요 여러분. 거의 뭐 택시에 나오는 차종들 그런 정도에서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뭐 몇 가지 차종이 없어 우리나라에. 또 그렇게 보면 또 연식별로 그냥 페이스리프트 된 것밖에 그렇게 해서 뭐 모델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인 거지. 그렇게 많이 그렇게 LPG 차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. 그렇잖아요. 그냥 우리 일반 차 사듯이 구매하면 나중에 차값 방어가 안 돼서 괜히 안 사니만 그냥 디젤 차나 뭐 이런 내연기관 차 사는 거 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제가 타고 다니면서 요즘에 느끼는 거지만. 그리고 이게 LPG 차가 또 해외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. 그래서 해외로 판매되는 그런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특정 몇몇 국가에서만 이게 LPG를 뭐 친환경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타고 다니고 막 이러고 있지만, 친환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. 그건 뭐 나중에 제가 또 다시 리뷰해서 말씀드리겠지만, 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. 차값 방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. 그러면 찾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거든.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가격은 다운되게 돼 있잖아. 그러니까 괜히 이거 규제 완화됐다고 또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또 차값 방어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.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. 차값 떨어지면 안 되잖아. 우리 재산은 소중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. 이 차값 그래야지 다음 차례도 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. 더 좋은 차로 갈라 그러면 차값 방어가 여러분들 잘 돼야 돼. 그런 차를 잘 골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. 그냥 막 그 어중이 떠중이 놈들 그런 새끼들 막 나와가지고 뭐 차는 달리는 차네가 좋은 차네 뭐 이 지랄하면서 그런데 그 속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 사봐. 보험료만 조질나게 비싸고 말이야. 나중에 차값 방어도 안 돼. 그 찾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헐값에 매각이야 그런 거는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LPG 차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 여러분들한테. 그래야지 이게 차값 방어가 잘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적으면 그만큼 더 어렵지 않을까. 정비 편의성이나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여러분들. 소중한 돈 모아가지고 연료 아껴볼까 연비 저 연료 아껴볼 생각으로 샀다가 나중에 차값으로 홀딱 다 들어먹으면 말짱 꽝 되잖아. 말짱 꽝 좋을라 그랬다가 그렇잖아 여러분. 그 꼴은 당하지 말아야지.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? 아무튼 뭐 그런 얘기 해주고 싶었어. 다른 얘기보다 차값 방어가 중요하다 우리에게는. 그런 얘기. LPG차잖아 LPG차.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. 디젤 차 봐요 여러분들. 어떻게 될지 몰라. 어떻게 엮을지 그것들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잘 판단해 보셔야 돼. 잘 판단해서
생각해보시고 작가방도 생각해보시라는 얘기예요. 네. 잘 생각해보시고 살아. 기지차만 무조건 열려 싸니까 사겠다 이 생각 경솔한 생각이 될 수 있다 그 얘기 해드리고 싶었어. 여기까지만 리뷰할게요. 여러분들 지금까지 리뷰블TV 비디오직나저씨 비디오였고요. 안전운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